오늘 쌀쌀했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2도, 철원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져 추운데다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새벽에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성 현상입니다. 전국 곳곳에 구름 조금 낀 모습입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서는 오후 늦게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 내륙과 전라도 서해안,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새벽에 중부 내륙 일부 지방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도, 강릉 5도, 대구 6도를 보이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대구 15도로 전국이 15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과 내일 동해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